저기 뭐야 그리고 저기 한 잔 더 먹소 덜 먹게 그것이 안 나오는 노래도 있어요. 그 사철가에 그 한 잔 더 먹소 덜 먹게 그렇게 하면서 그 저기 어리다 싫어다가 절로 보내버리고 거기 안 나와 그거 안 나오는 가사도 있어요. 옛날 거에는 사실은 그거 안 나와요. 그럼 사부 악보 가사를 기준으로 지금 앞으로 나갈 거죠. 악보 가사 사설이. 그렇죠. 악보 가사. 악보 사설로. 예. 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거 판본 정리가 안 돼 참. 그 악보 사설을 일단 중심으로 확정을 짓고 거기에 이제 주석을 내더라도 거기에 맞게 내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외부에 섞여 있는 사슬이 뛰어 들어와서 지금 그게 지금 문제예요. 뛰어 들어왔더라도 우리가 이째로 부르면 요것으로 풀어줘야지 되지. 당연히. 내가 옛날 거 배웠다고 옛날 걸로 할 수는 없지. 소리도 지금 옛날 걸로 안 하는데 이거 지금 만족제로 하는데. 김수 선생님이 조금 그 고전에 대해서 좀 생각 있는 분이라나 또 발음을 확실하게 했을 분으로 믿고 나도 확실하게 했을 분으로 믿고 고전 공부도 하셨고 그다음에 주변에 학자들이 많이 계셔서 있었지. 그 선생님들이 석학들도 자문을, 많이 있었고 그분들을 자문을 받았을 것이고 그분들이 그거를 풀이해 주셨을 거야. 응. 내가 그걸 믿지.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시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분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장가 소부야 얼마라 장가 소부야 웃도 얼마라 대장부 평생행사업 건년 대장부 평생행사업 고년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해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해 물결은 바삐바삐 백천이 물결은 바삐바삐 백천이 동도해 거니기 하시 부석휘 허랴 동도해 거니기 하시 부석휘 허랴 우산어 지난 해논 우산어 지난 해논 제교공 공으둔모리오 제교공 공으둔모리오 분수어 주풍곡은 한무제 서름이라 분수어 주풍곡은 한무제 서름이라 비죽죽 저두견아 비죽죽 저두견아 성성제열 한옥을 말아 성성제열 한을 말아 기철년 이기혼이 너도 것도 한 슬프고 우려건가 기철년 이기오니 너도
또한 슬프려던가 전국 상심 우리의 인생 전국 상심 우리 인생 고고고고고마다 수심이라 고고고고마다 하이 수심이라 낙양 서흥동 낙화소식 낙양성동 낙화소시 공제왕손이 철양보단 공제왕손이 철양보단 정추 놀래깨니 청춘 꿈 놀래깨니 백발서롬 더깊다 백발서롬 더깊다 금시 끝나간 백만 오름 금시 끝난 백만 당신 행나기 다려간 만원 당신 행나기 다려간 정로 손지한드라 정로 소년드라 너 흥을 자랑 마라 너 흥을 자랑 마라 걸 띄워 보아를 장남의 배를 띄워 보아를 가득 싣고 범범 중류 떠나가니 가득 싣고 범범 중류 떠나가니 백구 비거거뿐이기로다 백구 비거거뿐이기로다 거기서 그렇게 심하게 거기서 바이브레이션이 아니고 백구 비거거 이렇게 시작 꽃비거뿐이기로다 어디서 피파 곡종 인불견 어디서 피파 곡종 인불견 수봉청원 수상구적이 방부르고 수보 야 저기 잘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따라하세요 수봉청은 수상구적이 방부르고 응이 노하야시다 음풍이 음풍이
시작. 은풍이 노하야 당당히 패고 공이라 일시가 부은 명푸나 절강 일시가 부은 명푸나 금비기가 간 옛사당은 상산사의 근조인가 금비한 옛사람은 상산사의 근절인가 일호주 다진토록 일호주 다진토록 만고사 아마함허 만고사 아마함허다 유령 이 기주헌들 유령 이 기주헌들 상토 수리 올 거나 분상 시장 분상토 수리 올 거나 아서다 풍백을 붙이 몸이 아서라 풍대를 붙인 몸이 헐지를 하면서 지내보자 헐지를 하면서 지내보자 헐지를 하면서 지내보자 헐지를 하면서 하면서 지내보자 어째서 꼭 귀로 듣고 눈으로 범사동 그렇게 하냐 하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내보자라고 헐지를 하면서 지내보자 음이 다르잖아 어디서부터지? 처음부터 해야죠 뭐 만고사 만고사 아마함호다 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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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함호다 아마함보다 만고사 아마함보다 만고사 참 만고사란 거 만고사
그래요. 반고사. 반고사. 아마함보다. 그렇게 해야 돼. 응, 그 식음을 그렇게 뺏기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식음이요. 그러니까, 반고사. 아마함보다. 그거를 그렇게 표시한 거요. 그러니까 시작. 반고사. 아마함보다. 요령 이에 기주 헌들. 기주헌들 기주헌들 군상토수리 군상토수리 올거나 올거나 아서라 풍 배금 붙인 몸비 아서라 풍 배금 붙인 몸비 헐지를 허면서 지내보자 헐리를 허면서 지내보자 그렇지 거기 보면은 헐지를 이런 것도 있어 그거 조그맣게 있잖아 근데 그걸 다 하려면 그 짧은 사이에 좀 힘드니까 내가 그것도 빼, 지금 빼서 그렇지 다 있다고 헐지를 허면서 지내보자 이렇게 돼 있어 헐지를 허면서 지내보자 그렇게 돼 있어 거기에 브레이크를 한번 꺾네요 그러면 아, 꺾지라 그냥 그 목 좋은 명창님이 목 좋은 명창님이 술렁술렁하니 할 수가 없쟁 폭각질하는 건가요? 어 그래서 폭각질도 한 번씩 해주고 그냥 막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지 막 잘게 막 와서 뭐라 할 수가 없다 간다고 갔던 봄이 오나 뭐 갔던 봄 오지 않지 실버들 다 따갖고 천만사 들여놔도 가는 봄 못 잡는디 뭐 아무리 도마질 한다고 뭐 가고 가는 봄이 뭐에 잡을 수 뭐 있남 없짐 아니 그럴쏘까 저렇게 얌전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옆에서 구석지에서 얌전을 떨고 있어 응 이렇게 하고 심각하니 아까 또 무엇이요 그것이? 그냥 물인데요. 속에 녹차 하나 들었어요. 하하. 아 근데 아름다워서 색상이 살짝. 네, 녹차 우리 여기 녹차들 있으니까 부지런히 애용을 좀 하셔야 돼. 여기도 있으니까 부지런히 애용하시오. 갖다 놔야 되겠는데. 어자. 아이고야. 이건 해도 해도 낯설어요. 희한해 이 노래는. 이건 낯설다고 다 그래요. 진짜 해도 해도 낯설어요. 이거 좋 이거 좋은 줄 알면은 굉장히 귀가 높아진 거 이거 좋아 좋아 확 안 와닿아서 그렇지 막 그 어필 들어오더라니까 왜냐면은 거시기 뭐야 그 여기에 이렇게 우리 배웠던 기존의 곡들 있잖아 풍류당에서 거기 외전이냐고 그래요 어떤 저기 막 새로 오신 신입 회원님이 외전이냐고 이렇게 다 여기 있는 것은 좀 들어서 알만한데 전혀 생소해서 알 수가 없고 그냥 투덜대더라고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말씀 드렸지 저기 단가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30곡이 뭐요 몇십 곡이요 단가가 겁나 많은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소리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단가 마음대로 기분대로 했다니까 옛날 선생님들이.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옛날 중에서는 최고로 흔했던 거야 이것이. 그 사찰가 사찰가는 그 애용하던 그 많은 곡들 중에서 100이면 한 명이나 불렀을까 명창 중에 안 불러서 많이. 근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한번 거기서 나온 게 그냥 그것이 천하 제일 거식인 줄 알고 그래. 아니야. 그 이전에 이런 노래들이 훨씬 더 많았어. 오래되고 이런 노래들이 단가들이 더 오래된 노래예요. 그 사찰가를 선택한 이유는 알겠어요. 선택했으면은 관객들이 가사를 전혀 못 알아들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게 우리 한글로 많이 되어 있고 어필이 돼. 됐어. 어 그래서 이제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 단가가 생겨난지가 오래 안 된 단가라. 그 자체가 옛날 거는 전부 다 한자가 겁나. 어 죄다 한자가 겁나. 근데 요거는 한자가 별로 없어서 그놈을 냈을 수도 있고. 풀렸죠. 풀렸고 그 다음에는 또 그 호소력이 있어. 사철이 다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인생사가 흘러가니까. 근데 이런 것도 물론 다 인생사가 흘러가지만 이거는 옛날 고사에 매여 있잖아 거의. 그러니까는 저기 봐 옛날에는 제일 많이 불렀던 곡이 뒤로 쳐진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 옛날에는 은혜 빠져갖고 동네 사람들도 다 부르던 단가다 이것이. 소통이 좀 난삽하죠. 이게 난삽하죠. 그리고 또 이해를 덜 하신 분들은 이걸 또 허무주의로 보더라니까. 허무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역설로 봐라. 역설로 보자. 범위 짧다니까. 그렇게 인생을 좀 그렇게 짧은 인생. 그러니까 아껴서 쓰고 그다음에 공부도 좀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막 옛날에 일 많이 했잖아. 저 하지 말고 좀 몸도 쉬어가며 놀기도 하면서 하자는 거요. 사철가를 옛날 고조를 외웠었는데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사철가 좋은 점은 우리 말이 많이. 그때도 우리 말이 많더라. 그 사철가에. 좀 됐던 거예요. 그런데 30개 넘는 우리 단가들 분석해 보면 너무 한자가 많은 거. 다 한자야. 죽장망이 같은 것도 그렇지. 죽장망. 알아듣지도 못해.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도나니 백발이요. 이것도 그렇고. 진짜 뭐 알아듣겠어.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애의 동방. 우리 결에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신식 철인가 갖고 학생들 알아듣기 좋은 교육용 단가도 있었어. 그런 거는 우리 위인들이 나오니까 우리 동방의 위인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알아듣기 좋더라. 그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그거 배웠지. 애의동방 진국명산 이런 거. 그러면 또 이제 이놈을 네. 맞아 한 다음에 거의 춘향가 그놈 하고 춘향가 그걸 어디 진양을 진양을 해야지. 진양. 진양만 떼고 이제 갑시다. 아이고 그리고 자기야 우리 이별가 너무 기니께 저기 다른 걸로이 저 흥보가로 저 이별가 그럼 저 분위기 바꿔야 거시기까 저 진양 저 떼벌고는 저기 봐요 흥보가로 넘어가자. 넘어가서 배우고 저 기생전고 나올 때 나중에 기생전고 해줄게. 너무 이별가가 길어도 이별이 슬프고 뼈가 높고 그다음에 너무 어려워 뒤에. 그 어려운 거 마다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그럼 그거 한번. 그거 징계면으로 봐야 돼요? 아, 그 징계면인지 뭐시겠어 이별가가. 징계면 우리가 한번 보고 가지 그럼. 한번 울고 가죠 그럼. 그러면 이 편시전 한 번 더 안 배워도 되겠어 오늘? 네. 편시전 오늘 한 번 더 안 배워도 되겠냐고. 뭐 내일도 아니 다음에도 배워야지 뭐. 어차피 결석쟁이들이 많아서 한 번 더 하긴 해야 된디. 아, 그래도 오늘 한 부분만이라도 더. 오늘 한 부분이라 한 번 더 해볼까? 꼬레비가 오르는 갈수록 뒤가 약해요. 뒤가 약해. 뒤가 물러. 우리 소리는 다 뒤가 약해요. 그지? 그러면은 청춘꿈 놀래깨니부터 하시죠. 청춘꿈? 네. 거기가 청춘꿈 놀래깨니 시작. 청춘꿈 청춘꿈 이렇게 가듯이 시작. 청춘꿈 놀랬더니 백발서름 더깊다 백발서름
깊다 오르금금식 끝난 백만 오르금금식 끝난 백만 끝난 백만 은한 백만 은한이 조금 더 그 높은 음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내려와야지 은한 백만 은한 백만 그치 아니 그 높은 음에서 좀 길게 빼다가 내려와야 돼 오르 아니 돼 오르금금식 은한 백마시다 오르금금식 은한 백마 당신 행나기 따려건만원 당신 행나기 따려건만원 그러죠 손전들아 장안정루 소년들아 너 흥물 자랑 마라 너 흥물 자랑 마라 띄워 보을 장강 배를 띄워 보을 가득 실고 범범 중요 떠나가니 가득 실고 범범 중요 떠나가니 떠나가니 그지 백굽 비거 뿐이로다 백굽 비거 뿐이로다 어디서 피파곡종 인불견 어디서 비파곡종 인불견 수봉청원 소상구 저기 방부로고 수봉청원 소상구 저기 방부로고 음풍일 노하야 음풍일 노하야 당나일 배구공이라 일씨가 부근명구나 절강 일씨가 부근명구나 흐미한 옛사당은 상산사그 근저이긴가 흐미한
주 다진토록 일호 주 다진토록 반고사 암암허다 반고사 암암허다 요령이 기주 헌들 요령이 헌들 운상토 수리 올 거나 운상토 수리 올 거나 아설라 풍 배그 묻힌 몸이 아서라 풍배그친 몸이 홀 일을 하면서 지내보자 홀 일을 하면서 지내보자 잘 들으셨어요? 급나게